광주 광산구 의회가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기 첫날인 15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7회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15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광산구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조례안 6건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7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며 특히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5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광주메일TV 임주솔입니다.